요거 하나에 2,000원. 네. 2,000원짜리 배추. 야, 봄동으로 겉절이 해 먹으면 맛있겠다. 배추 망으로 그냥 엄청 고르고 계시네. 오늘 배추. 어이구. 부추가 다 1,000원이네. 시금치는. 아, 오늘 알타리무 너무 좋아요. 4kg가 12,000원 나오지? 야, 사과는 15,000원부터 박스로 이렇게 보이네요. 만원짜리 귤들 보이고 있고요. 포도를 글쎄 6,000원에 주신답니다. 지금 오늘 포도가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지금 만원 준답니다. 15,000원인데. 세상에, 세상에. 5,000원.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집 앞에 무가 오늘 가격이 4,000원 정도 합니다. 오늘 집 앞 배추 한 망에 36,800원. 마트에서 열무입니다. 열무가 6,500원. 오늘 집 앞 마트 샤인머스켓 4kg 35,000원 정도. 마트에서는 귤 2kg가 2만원 정도 합니다. 오늘 집 앞에 샤인머스켓 한 팩이 9,000원이네. 9,000원. 워커제이. 안녕하세요, 워커제이입니다. 오늘 집에 야채, 채소 그리고 과일이 다 떨어져서요 쇼핑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많이 있을라나? 와, 오늘도 여기가 채소동입니다. 오른쪽, 왼쪽은 과일동입니다. 먼저 채소동 먼저 가서 야채, 채소 보고 과일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뭘 팔고 있나 그리고 시세가 너무 궁금합니다. 무는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부추는 1,500원이네요 시금치는 한 근에 4,000원. 시금치 많이 사시네. 호박고구마는 2만원부터 가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애들은 16,000원, 15,000원. 요즘에 저 고구마 엄청 쪄먹습니다.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요. 방고구마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알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가격도 더 싸지고. 2만원 초반대 많이 파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이렇게 팔고 계십니다. 배추도 포기로 엄청 파시네. 사장님, 오늘 얘는 얼마예요? 한 망? 3만원 줘라. 3만원? 3만 2천원, 3만원. 얘는요? 15,000원? 17,000원? 젠투 포기 17,000원? 새 포기는요? 이거요, 17,000원. 17,000원? 새 포기도 17,000원? 지금 이 배추는 얼마예요, 사장님? 15,000원. 아이고, 배추가 다 15,000원이네, 오늘은. 오늘 배추 가격은 15,000원 두 포기. 중원 농사라는데 사장님 또 배추 파시네요.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추 파시는 분들. 배추 많이 사시네. 많이 사세요. 와. 얘는요? 얘는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새 포기는요? 12,000원. 네, 얘는 오늘 12,000원. 얘는 15,000원. 이렇게 팔고 계십니다. 무가 3,000원. 오늘 떨입니다. 3,000원에 많이 파시네요. 관심은 역시 배추에 관심 많이 보입니다. 배추 망으로 그냥 엄청 고르고 계시네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추 많이 사가시네요. 조금씩 할인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또 쇼핑하시는데 또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조금 해 먹으려고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진짜 배추도 엄청 많이 또 갖다 놓으셨네. 고구마도 이제 가격이 괜찮고. 양배추는 한 통에 3,000원. 부추 한 단에 1,000원. 돌산갓은 한 단에 4,000원입니다. 갓이 엄청 크네요. 안 살 수가 없다. 대파는 한 단에 2,000원. 무도 하나에 2,000원. 이야, 무 가격도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알타리 무 한 단에 4,000원 하시네요. 사장님, 배추 한 망은 얼마에 파세요? 25,000원요? 와, 오늘 사장님 배추 한 망에 25,000원에 파시네요. 25,000원. 오늘 배추, 어이구, 세 통에 2만원. 네. 그리고 얘도 두 통에 배추 2만원. 망이 싸네, 오늘 망이. 저 망이 25,000원에 파시니까 망이 쌉니다.
어제 식자재 마트 갔는데 배추 한 망에 4만원 팔고 있더라고요. 4만원. 여기가 25,000원이니까 15,000원 싸네요. 야, 무도 가격이 괜찮고요. 대파도 뭐 2,000원이면 뭐 무난하고, 오늘 부추도 1,000원에 파시면 또 가격이 좋습니다. 부추가 다 1,000원이네. 시금치는 2,000원. 대파는 깐 거 깠습니다. 이거는 13,000원. 오늘 알타리 무가 이제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이즈가 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 단에 4,000원. 대파는 2,000원. 알타리 무를 그냥 주워 담으시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알타리 무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알타리 진짜 여러분 맛있는 거예요. 알타리 무 한 단 얼만데요? 4,500원. 한 단에? 요거 한 단에 오늘 4,500원. 굉장히 귀엽네요. 작고 귀엽다. 양파는 12kg 12,000원. 자, 양파 들어가죠. 양파 와, 많이 싸네요. 양파가 많이 싸네요. 오늘 양파 세일 겁니다. 가격 너무 좋습니다. 전부 다 2,000원, 1,000원. 버섯 종류, 가지 전부 다 2,000원. 브로콜리 2,000원. 고추도 2,000원. 달래도 2,000원. 호박은 두 개에 2,000원. 전부 1,000원, 2,000원입니다. 고구마 순 3,000원. 가격 저렴하죠? 부추는 1,000원. 아, 오늘 알타리 무 너무 좋아요. 다들 알타리 무만 많이 사시네요. 4,000원. 아, 알타리 무가 아주 잘 나가네요. 잘 팔립니다. 알타리 무. 오늘 얼갈이 4,000원. 열무 4,000원. 어머니가 또 열무 구입하려고 하시네요. 꼼꼼하게 잘 따지시는 것 같아요. 제 채소동에 정말 많은 분들 많이 오시네요. 울타리 콩보입니다. 33,000원. 동부콩 28,000원. 콩 가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 까는 거는 무료로 까주십니다. 키로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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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오늘 13,000원까지 있는데요. 어머니들 밤 많이 까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무료로 해줍니다. 야, 어머니들이 2평밤 좋다고 하시네요. 얘가 2평밤인데요. 2평밤이 달고 맛있다고 어머니들이 엄청 많이 사십니다. 2평밤은 지금 거의 또 없어요. 또 이제 여기다 또 부어 놓겠죠. 사장님이 옥강밤 얘는 10kg 10만원요. 10kg가 10만원. 공주왕밤 10kg에 8만원. 이렇게 팔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 택배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만원짜리 고추 있고요. 그리고 14만원짜리, 네, 14만원짜리 고추 있습니다. 얘는 16만원 이렇게 파시네요. 여기 굿모닝 농산입니다. 굿모닝 농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작은 호박고구마에든 5,000원. 조금 사이즈 괜찮은 호박고구마는 8,000원. 제가 지금 호박고구마랑 방고구마 오븐에 구워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장난 아닙니다. 호박고구마 잘 사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16,000원. 이런 거 사이즈 괜찮다. 맛있겠다. 전부 다 2만원. 아무거나 골라서 2만원 떠야합니다. 이거랑 어제 같이 좀 먹어봤는데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건 방고구마. 어머니들이 절임고추를 많이 사세요. 절임고추 6,000원. 이거를 많이 사고 계시고요. 애기 청양 이런 것도 22,000원. 고추에 다들 관심이 많으세요. 꼬들빼기는 1kg에 12,000원. 요 양이 지금 한 1kg 되는 것 같아요. 12,000원. 그리고 10,000원, 5,000원 이렇게 팔고 계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kg 12,000원. 단골상에 왔습니다. 오늘 배추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죠. 세 통에 6,000원인데 오늘 난리 났습니다. 요거 하나에 2,000원. 네, 2,000원짜리 배추. 야, 얼마나 또 이렇게 잘 팔렸기 때문에. 어이구, 배추 다 이렇게 열어놓은 거야? 봄동이야. 아우, 꽃을 피웠네. 꽃이 피었어요. 맛이 두 개에 3,000원. 아, 봄동은 두 개에 3,000원? 네. 오늘 봄동은 두 개에 3,000원. 1,500원씩 파셨네요? 네. 두 개에 3,000원, 봄동. 오늘 배추 세 통에 6,000원. 어이구, 배추가 근데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이제 알배기보다 좀 많이 크고. 오, 배추 좋다.
좋아요. 잘 나가겠다. 아, 배추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지금 배추국 끓여도 아주 달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 통에 2,000원. 어, 저 두 개 3,000원. 저걸로 달라고 그러죠. 아, 너무 맛있어요. 김치 겉절이 할 건데. 어우, 너무 맛있어. 이게 나요. 봄동 예술이죠. 지금 예술이지. 이런 때 이런 거 한번 먹는 거지. 이걸 사야. 야, 봄동으로 겉절이 해 먹으면 맛있겠다. 1,500원입니다. 두 포기에 3,000원. 오늘 이렇게 파시네요. 야, 봄동 두 개 샀는데 이게 3,000원. 봄동으로 겉절이 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3,000원뿐이 안 합니다. 오늘 두 포기 3,000원 봄동. 저렇게 3,000원 주고 샀어요. 사장님, 방금 전에 사갖고 간 손님인데 또 오셨어, 또 오셨어. 맞아요. 네, 또 오셨답니다. 6,000원짜리 또 한 번 더 사신다고 하시네요. 와, 봄동 봐. 66호 사장님, 오늘 쪽파 4,000원. 그리고 부추는 1,500원. 부추 마늘 100개 25,000원 이렇게 팔고 계시고요. 안 매운 고추 아삭이 2,000원. 가지 5개 2,000원. 부추는 2,000원인데 두 단에 3,000원. 여기가 채소동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과일동입니다. 과일동으로 가겠습니다. 과일동 입구입니다. 야, 포도가 그냥 엄청나네요. 와, 씨알 괜찮다. 씨알도 괜찮죠? 색도 좋고 줄기도 싱싱하고. 오늘 기대가 됩니다. 얼마에, 와, 또 과일 쇼핑 많이 하시네요. 쇼핑카 들고 나오세요, 여러분. 포도가 만 원? 야, 만 원부터 시작하고, 지금 모르포도는 13,000원, 샤인머스켓 8,000원. 오늘 샤인머스켓 좀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추 5,000원 이렇게 팔고 계시고, 귤박스 작은 거 15,000원. 귤 맛있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집 앞에서 지금 샤인머스켓 4kg 어제 봤는데 4만원 팔고 있더라고. 4만원. 와, 여기는 아마 18,000원, 2만원이면 샤인머스켓 살 수 있을 겁니다. 오, 4kg가 12,000원? 와, 이거 뭐야? 어떻게 4kg가 12,000원 나오지? 이야, 정말 대박이다. 아, 씨, 어떻게 집 앞에서 4만원을 팔았는데 여기서는 12,000원이네. 세상에. 아니, 이렇게 좋아요. 이야,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깔끔하고. 머스켓이 다 뭐 8,000원 그리고 6,000원. 집 앞에서 지금 2kg짜리가 17,000원 팔더라고요. 가격이, 와. 타이백 귤입니다. 5kg입니다. 5kg 15,000원. 귤 추천드립니다. 오늘 샤인머스켓이 4kg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15,000원. 멜론 보입니다. 28,000원. 저희 집 앞에서 4만원 보이는데, 어이구, 집 앞에서는 뭐 손을 못 대는데 여기는 좀 그래도 손을 좀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15,000원부터 박스로 이렇게 보이네요. 15,000원 박스들 참고하시고요. 가격보다 반가격입니다. 반가격. 어떻게 샤인머스켓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아 죽음. 진짜 답니다. 와, 정말 만원짜리 귤들 보이고 있고요. 지금 포도 샤인머스켓 한 박스에 6,000원. 두 박스 사면 11,000원. 두 박스 사면 11,000원. 가격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오, 포도 맛있겠다. 포도 너무 좋다. 색깔도 좀 검고요. 그리고 줄기도 좋고. 만원씩 지금 세일 많이 합니다. 아, 포도 좋다. 자두 보이고요. 자두는 2만원 정도. 자두 2만원. 네, 2만원. 네. 귤도 보이고요. 샤인머스켓 8,000원. 가격들이 다양하니까요, 여러분. 한 바퀴 빨리 돌아보시고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인머스켓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상자들을 갖고 계시니까 샤인머스켓이 저렴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양입니다, 샤인머스켓. 모르포도가 8,000원입니다. 줄기 괜찮은데 저렴하게 팔고 계시네요. 싱싱하고 씨알도 굵고. 8,000원에 지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시식 가능합니다. 오후 3시면 영업 끝납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가격. 포도 10,000원. 머르포도 12,000원. 이거 맛있겠다. 지금 샤인머스켓 많이 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일을 여기 찜찜 이렇게 해주시고 빨리빨리 돌아보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본 다음에 가격이 다양하니까 빨리빨리 한번 돌아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시식도 가능한가 봐요.
4,000원. 아이고. 사과대추. 대추가 잘 나간다, 사과대추. 나머지 떨이에요. 샤인 머스켓 6,000원. 한 박스에 6,000원입니다, 여러분. 이야, 아, 정말 뭐, 귤은 뭐, 귤, 포도는 정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10,000원, 12,000원, 귤은 10,000원.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샤인 머스켓 7,000원. 가격 예술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맛있어 보이는데. 과일이 너무 저렴해요. 저도 샤인 머스켓 한 박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를 글쎄 6,000원에 주신답니다. 지금 8,000원인데 6,000원에 포도 한 박스가 6,000원. 3kg인데 대단한 가격입니다, 여러분. 세일 들어갔습니다. 6,000원. 3kg인데 12,000원. 씨 없는 샤인 머스켓. 얘가 지금 12,000원. 오늘 가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6,000원. 대추는 4,000원. 여기도. 그리고 사과 2만원입니다. 사과 2만원. 아, 정말. 지금 얘가 달아요, 얘가 달아요. 이게 더 맛있지. 제가 왜 그러냐면, 파란 걸 먹었는데, 완전 꿀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사장님도 인정하나요, 이게? 얘가 지금 더 맛없게 보이잖아요, 얘보다. 근데 얘를 먹어봤는데 너무 단 거예요. 근데 사장님도 얘를 추천하시네요. 품종이 시나노 레드. 시나노 레드. 얘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25,000원인데 2만원 주십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너무 달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2만원. 지금 많은 분들이 샤인 머스켓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 많이 하고 계십니다. 포도 샤인 머스켓 잘 나갑니다. 샤인 머스켓 가격이 지금 동네 마트의 반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구입하고 계세요. 야, 포도가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세상에. 송산포도 5,000원짜리 박스. 야, 대단한 가격입니다. 여기는. 샤인 머스켓. 18,000원인데 15,000원 세일하십니다. 카드 받습니다. 야, 카드 받아요. 외상도요. 외상도 받는데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유, 잘 샀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거봉이 맛있는 거봉인데 8,000원짜리 줄기도 싱싱하고. 요거 거봉이 맛있는 거봉이거든요. 만지지 마세요. 8,000원. 감이 오늘 10,000원입니다. 감 맛있겠다. 자, 시험용 거봉 두 박스 15,000원. 만원. 홍로 꿀사과 18,000원 23개. 아, 요런 사과 가성비로 맛있는데 23개, 26개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18,000원. 아이고, 이런 사과들 맛있겠죠? 안녕. 아이고. 안녕. 엄마랑 나왔어. 선물해주고 싶다. 선물해주고 싶어. 뭐 하나. 아이고. 아이고. 만원 드릴게요. 와, 지금 만원 준답니다. 15,000원인데. 세상에. 사과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5,000원도 있습니다. 세상에. 5,000원.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사이즈만 약간 좀 작긴 한데. 5,000원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네. 아빠 까발. 네. 인도네시아. 야, 여기 왜 서 계시냐면 메론이 저렴합니다. 메론. 이 가격이니까 안 살 수가 없어요. 이분들도 샤인 머스켓이랑 메론 바로 구입하시네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라서 영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인천 남촌 농산물 시장 와서 과일도 좀 사고 배추도 좀 사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